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여민 팀장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SM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죠.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SM이 갭 상승도 하고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균 팀장님,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엔터주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수만 씨가 SM과의 어떤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13%가량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SMCNC 같은 경우는 이제 8%가량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M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SM 계열사까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M&A도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전부터 SM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 이수만 씨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면은 이수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M 계열사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이수만 씨가 어쨌든 SM 쪽에 이 조기 계약 종료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M에서 과연 뭐 물론 인쇄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프로듀싱으로 인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만 씨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계약을 종료를 할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SM 같은 경우 지금 네옴시티가 묻어났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네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수만 씨가 사우디에 방문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이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SM 사옥에 방문해서 이 사우디 쪽에 이 뭐라 될까요?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 같은 이런 이 프로듀싱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또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뭐 사우디 공주가 뭐 우스갯소리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우디 공주가 이수만 씨한테 이 사우디에 이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같은 그런 아티스트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국내 제한 그 이수만 씨의 영향력이 국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우디까지 만약에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SM에서 이수만 씨의 계약을 종료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 SM 쪽에서 다시 이수만 씨 쪽으로 구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가 만약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된다라면은 카카오 쪽에서 손을 이제 내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이런 시나리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SM 그룹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이제 NCT 127 이제 SM의 보이그룹이죠. 보이그룹이 컴백을 하고 그리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로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NCT 127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앨범을 출시했을 때 250만 장 정도 팔렸었는데 이번에 한 300만 장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 주문이 200만 장이고 또 마찬가지 300만 장 정도 현재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일부터 뭐 스테이 키즈라든지 이런 아티스트였던 콘서트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 3일이 되게 되면 리브 콘서트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앞으로 어떤 일정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또 엔터주였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SM이란지 SM 라이프 디자인이란지 그리고 와이젠트란지 그리고 JIP엔터란지 이런 엔터주였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자,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가 나온다고요? 예, 일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레벨 3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어떤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고급 세단이죠.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 4분기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레벨 3라고 하는데 이제 조건부 자동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좀 탑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고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0km대까지 지금 자율적으로 지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HDP라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호에서 스스로 좀 반응을 하고 앞뒤의 간격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든지 사고 때만 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3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좀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좀 몇몇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메르스 벤츠라든지 일본의 혼다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분기부터 지금 이제 G90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모멘텀이 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좀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한번 반등에 대한 뭐 어떤 모멘텀을 찾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자율주행 기술도 정말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한 종목이 지금 8%가량 뜬 상황이라서 일단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두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 여건이 바뀌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라든지 가치주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할까 그 할인 매각 이슈가 요즘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된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또 100%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괜찮은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치주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두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이미 8%가량 뜬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좀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산이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만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봤고 지금 8%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비고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개발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노래방 서비스인지 뭐 노래방 서비스, 뭐 커뮤니티 서비스, 뭐 OTT, 뭐 AI, 뭐 주차 같은 여러 다양한 좀 컨텐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본 닛산 아리아 모델에 지금 이제 탑재가 되는 부분들, 또 이제 뭐 전날 좀 나왔죠. LG U+ 쪽에서 지금 지분 투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율주행에서 분명히 좀 LG 그룹과도 좀 엮일 수 있는 좀 그러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오비고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16,8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